내가 왜 그 여행 갔냐? 아, 그때 30명 죽고 나 하나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명은 살아갔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정부가 거짓말했다 그게. 야,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거 가지고 아주 크게 너무 발치해낸 것처럼 말이야. 예? 몇 개가 그 사람이 되겠어. 우선 물건이 될거 아니냐? 국민들이 정부가 분배를 믿고 있는데 한 명이나 31명 청와대까지 왔으니 어떻게 백성이가 대통령을 믿고 군대를 믿겠냐 말이야. 자식이가 부모를 믿는데 자식이 재판에게는 자녀들 부모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부모는 말이야 애들 선생 믿고 학교 보내는데 선생이가 침묵한 선생님은 부모가 어떻게 자네를 그 선생님 공부시키겠냐? 공부를 말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불을 꺼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30명 무장공비로 말해 막강한 군대에서 때려잡고 김순전을 잡았습니다. 일단 불을 꺼죠. 그것도 끊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정부 협조할 때는 지창인 할때 29곳밖에 없어. 지금 저 문산에 적성면에 29명인 1, 2, 4태 때 죽은 애들 그 묘지가 별도로 만들어놓고 필기장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온다든가 여기서 무지한 애들 그 구경시켜줘요. 내가 가서 그거 가야 합니다. 이게 내 같은 동네 죽은 애들 다 깨끗이 해놨어요. 예? 반대하는 것도 그거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게 29명입니다. 그한 명은 살아났거든요. 그럼 지금이 와서 그거 이야기해도 관계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지금 와서. 그러니까 한명 살아가서 그 뭡니까? 뭐 장군 돼가지고 8군 단장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진급하고 저번에 이제 버섯 가지고 뭐 김포공항에 뭐 내렸다는데 그 사진 보니까 말이야. 얼굴 모습은 비슷한데 하도 살려가지고 말이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나 살아갔어요. 그럼 내가 한나 살고. 그러니까 가 아들이가 이북의 미급 비행기 편대장이요. 그 편대 대원했던 애가 그 전에 이제 비행기 몰고 이제 이게 넘어왔죠. 그래서 가가 냈다고 나그 기순용사 내 동계 회장할 때인데 나왔다고 하나든 아 김신들 나라겠다. 아 죽어 남조선 다 이용을 청산했다겠는데 아니야. 그 이북에서는 그래야 된다. 그 나라 이렇게. 그래서 그 편대장인데 가가 살아가가지고 뭐라겠냐? 아 청와대 정문까지 가는데 김신조 동무가 변절해가지고 둘이서 칼내가 다 죽고 실패했다는 게야. 내가 언제 둘이 쐈어? 자기가 그래야 출세할 거 아니여. 응? 그래서 내가 너 오래 살라. 나도 오래 살겠으니까 언젠가 김정일이 같이 둘이 만나자. 질문이시니까. 예? 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딱 주고 그때 68년도 1월 20일 날에 일요일 날 주일날입니다. 예? 주일날. 내 그때 딱 잡혔을 때 그때 수사를 보게 했는가 하면 이하풍식 했습니다. 그 육사 나오는데 중위였거든 수사계사 지하실 때 김일사랑 내가 임무가 뭐냐 내가 무조건이죠 뭐 어딜 나가냐 뭐말안 했죠 뭐. 그러니까 그 양반에 경상도 사람 세거든 전부 다 치는데 왜 의성 막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 어떻게 보면 또안 됐더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임무는 박정희 뭐가 때려왔다 걔가 제일 급한 사람 누구요? 카카 경호실장이거든 아, 이 양반이 이제 만났지 만나니까 청와대 어떻게 대통령 죽인냐 나 교육받은 대로 얘기해. 청와대, 그때 당시에 청와대 보면 2층 건물인데 대통령 침실이 2층 있다고 하더라. 오늘 여기서 내일 여기서 글쎄 어디 갔다 며칠 온다고 하더라. 경호는 경호실 어디에 경호는 몇 명인데 총은 보이고 사격수로 떴고 수도 경비 사령부에서 한 개의 대대가 청와대 내부 외곽을 지키는 한 개의 대대. 사건 터지는 여단들 같지만 그때는 대대입니다. 그리고 대대장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지 대대장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분이 전투 지휘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수방작군 한계 되더라는데 무기 못 만들 때는 그때는 그때 수입하고 못 만든 한국에 한국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애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하나 합니다. 자꾸 우회 것만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뿌리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야.